가장 빠른 전기차 기록이 다시 한번 작성됐다. 주인공은 제노베이션 카스의 GX이다. 35km/h의 최고 속도를 기록했다.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높은 속도이다. 최고 속도가 200마일 약 320km/h를 넘는 일반 도로용 전기차는 GX가 유일하다. 제노베이션의 GX는 전기차 속도 기록에 떠오르는 신예이다. 최근 12개월 동안 3번이나 자신의 기록을 갈아치웠고 작년에는 330. 88km/h를 수립하기도 했다. GX의 모든 속도 기록은 IMRA-INTRNATION Mile Racing Association 인증을 받았다. GX의 베이스 모델은 쉐보레 콜벳이다. 외형은 콜벳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내용은 완전 다르다. 고성능 엔진 대신 고출력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탑재된다. 이번에 기록을 세운 GX의 최고 출력은 700마력, 최대 토크는 82.9kg/m에 달한다. 전기차로는 드물게 변속기가 수동인 것도 눈에 띈다. GX의 변속기는 7단 수동 또는 패들 시프트가 달린 8단 자동을 고를 수 있다. 무게 중심도 50대 50에 가깝게 맞췄다. 한 번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 거리는 241km이다. GX-E는 현재 막바지 개발 단계에 있으며 75대의 선주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